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는 한때 외국 품종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국산 딸기 보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이나 꽃의 경우도 아직도 국산 품종 보급률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딸기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국산 품종인 설향. 큼직하고 선홍색이 뚜렷해 상품성이 좋고 달고 시원한 맛 때문에 시중에서 인기입니다. 생산성이 좋아 농가에서도 선호합니다. 이 병해충도 적고요.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소득면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또 생산량도 다른 종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설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설향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국산 딸기의 농가 보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진 겁니다. 반면 외국에 지급하던 기술료는 같은 기간 32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일이나 화훼류는 사정이 다릅니다. 감귤과 포도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1% 남짓이고 배는 9%, 사과도 17%에 불과합니다. 화훼류 중에는 난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14%로 가장 저조하고 장미와 국화도 3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매년 신품종을 개발해서 품평회를 열고 농가 보급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의 품종보다 품질도 좋고 그리고 기능성도 뛰어난 그런 그 좋은 품종을 빨리 개발을 해야. 품질과 생산량이 뛰어난 품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가 보급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모입니다.